진애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애정하는 우리 짤튼 독자 행님 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짐승 친구들의 주인공 유수민. 짐승 주인공은 나지 찌발란마. 찌찌고 출작전 못 배심경 주인공은 바로 남자. 야야 조용히 해 이 새끼들아. 독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있잖아. 짐승 주인공은 나예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짐승친구들을 사랑해주신 많은 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번 독자님들과 직접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화면 안에 있는데 독자집사들하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내가 그래서 미리 독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준비해뒀지. 이름하여 짐승친구들 인기투표! 인기투표? 인기투표를 뭐 어떻게 하겠단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인기투표야. 다만 그 투표를 독자님들이 해주시는 거지. 우와 완전 재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해봤자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엥? 왜 의미가 없어? 왜냐면 보나마나 1등은 당연히 내 차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작고 귀엽고 소중하고 깜찍한데 당연히 내가 1등입니다. 내가 이 중에서 대충 리더 역할도 하고 있고 외모로 보나 캐릭터성으로 보나 제일 매력합니다. 재미없는 컨셉인경! 나처럼 제일 작고 귀엽다가도 몸이 이렇게 커져서 강하고 터프해지는 이중적인 매력 정도는 있어야 한경! 시작 전부터 아주 불꽃 튀는 신경전이구만. 뭐 1등은 독자님들이 선택해 주실 거니까 너희끼리 그렇게 너무 싸우지 말라고. 근데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써볼 거야. 그렇게 하면 독자님들이 아주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 자 그럼 시작한다. 인기투표 시작! 1등은 당연히 나예요. 뭘 꼬라봐요. 시작! 드디어 8월 13일 출시 확정!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사전 예약하십시오. 뭘 꼬라봐요. 시작! 이런 개씨발. 집사, 이거 이제 결과가 너무 뻔해졌는데 그냥 투표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아, 그런가? 걱정 말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한 보조 컨텐츠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댓글 읽기! 엥! 지금 벌써 인기 투표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거든. 그걸 우리가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어우 좋습니다. 당장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현식이 과거 스토리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바로 땅땅이 뽑는다. 현식이 1위 가자. 현식이가 아무리 봐도 넘사인데. 근데 어째 현식이 칭찬하는 댓글들은 프사가 다 개사진이네. 너 인맥 동안은 찌찌발. 땅땅이 찌발로마가 너무 귀여워요. 역시 짧은 보는 집사들은 뭘 좀 아는 놈들인 것입니까? 땅땅이 성격은 더럽지만 은근 친구를 아끼고 귀여워서 땅땅이 투표. 성격 더럽다는 말은 매일 찌발란마! 원래도 슘장이가 제일 착해서 좋았는데 아픈 과거를 알고 다니 지금이 많이 밝아진 거구나 싶어서 더 정이 많이 가더라. 고마 슘장! 찌찌씨도 구했으니 앞으로는 훨씬 더 밝은 모습 보여드리겠슘장! 우리 크루에 착한 새끼는 안 어울립니다. 유수민 투표하고 싶은데 짐치는 유수민인데 유수민은 왜 없지? 유수민이 가장 좋은데요. 어째 독자님들은 나를 제일 좋아하는 모양인데. 댓글 조작하지 마 이 찌발란마. 이게 좀 아니야 이 미친놈들아. 어? 세대갈 칭찬하는 댓글도 있네. 어? 역시 세대갈은 멍청한 맛으로 보는 거지. 내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군요. 그러므로 나는 땅땅이에게 투표. 드디어 인기투표가 끝났구만! 자,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해볼까? 뭐 보나마나 내가 1등이고 현식이 슘댕이가 2, 3등이고 세대갈이 꼴등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결과를 먼저 보고 있는데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인데? 완전 반전 드라마라고! 설마!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제1회 짐승친구들 인기투표! 그 결과는?
사실 반전은 없었어. 그냥 반전 있는 척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없어 이 찌발년마! 자, 그럼 이상으로 인기 투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짧은 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짐승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야, 그래도 나름 재밌지 않았냐? 결과가 너무 뻔했습니다. 난 현식 씨랑 공동 2등인 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야지요. 응? 근데 내가 이거 들고 여기서 뭐하고 있지요? 야, 새들아! 빨리 와! 밥 먹어야지! 누구세요?